꽁냥 꽁냥. 그것도 카메라는 거지. 와우. 그치. 안녕하세요.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홍윤아한테 깜짝 카메라를 할 겁니다. 아파트를 막 사자고 막 할 거예요. 돈을 줘라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떼었을 때 윤아가 당황하는 표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너를 속일 테다. 오빠가 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재테크를 할까 생각 중이야. 근데 오빠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잖니? 그래서 윤아가 좀 나한테 투자를 해서 같이 재테크를 하는 거지. 어때? 뭐라는 거야? 사줘. 오빠 40만 원도 없잖아. 그 얘기 갑자기 왜 해? 사실이잖아. 화나게 하지 마. 그래서 사줘. 아니 무슨 소리야? 어, 그러니까 사줘. 아, 빨리. 뭔 집을 산대 갑자기. 아이고, 오빠 내가 돈 벌어 온다고 했잖아. 이상한 짓만 하지 말라 했잖아.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당황했어? 사줘. 빨리 사줘. 장난치지 말고. 오빠 내가 빨리. 그냥 돈 열심히 벌게.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오빠 헛짓거리 하지 마.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여긴 뭔데? 여긴 어딘데? 여기 오피스텔. 오피스텔? 제발. 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나내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니까. 아무 말안 해. 뭐야, 왜 이러지? 내 부탁이야.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 들어가면 진짜 생각이 바뀌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할게. 뭐래? 어, 잘 살아야겠다. 침실 들어가면 생각이 아예 바뀔 거야. 아, 그래? 어, 한번 들어가. 침실? 응. 너무 좋다. 뭐 되게 괜찮은데? 34평 여기만 있어? 여러 개 더 있어. 아 그래? 다른 것도 하나 보고 싶은데? 다른 거 하나 더. 그럼 결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다른 것도 봐야지. 나와봐. 마음 굳혔어. 뭐를?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볼 거야. 우와 침실 옆에 방이 또 있어. 근데 너무 막 갑자기 결정하고 그러지 마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아 근데 이제 너무 좋은데? 나 생각을 좀 해봐. 아... 진짜 좋은데? 와 주방 봐. 내 스타일이야. 아 이것도 이태리사님의. 오빠 여기도 지금 벽까지 이렇게 다 돼있네. 이게 뭐야? 와 씨. 와 아 세탁실 울려. 여기로 하자. 뭐를? 집을. 너무 예쁜데? 너무 깔끔하고. 집을 이걸로 한다고? 어. 근데 우리가 집이 있잖아. 아 그럼 팔면 되지. 오빠 거 있는 거 다 팔면 되잖아. 집! 저기 망원동. 아 그거 내 집이지. 차 팔면 차. 아 차. 내 차지. 오빠 빨리 팔아. 나를 팔아라 나를. 아 저거 뭘 자꾸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냥 뭐 집이 좋은데 지금 너무 급해.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아 저 둘러봤는데 너무 괜찮잖아. 근데 아직은 아니야 나 진짜 마음에 들어. 아직은 살 때가 아니야. 왜냐면 이건 깜짝 카메라야. 어? 아파트는 안 살 건데 내가 산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윤아의 반응을 봅시다 이런 깜짝 카메라가 취지였어. 아니 아파트 살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 너 여기 왜 온 거야? 아 여기 왜 왔어? 사람 바쁜데. 아 진짜 아 오늘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집을 왜 본 거야? 그런 깜짝 카메라를 왜 하는 거야? 내가 그 깜짝 카메라 속지도 않는데. 어? 알고 있었어. 오빠 깜짝 카메라 하는 거 같았어. 그지? 티 났죠? 티 났지? 와 그 다행이다. 와 한 10년은 늙은 거 같다 지금. 왜? 너무 긴장했어. 너무 진지하게 다가봐서. 내가 진짜 사는 거 같아서? 어. 나 진짜 살 마음 있는데?